자, 그러면 뉴스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소식이에요. 예, 중국이 한한령, 특히 이제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게임들이 잘 나갔어야 되는데 잘 못했던 부분, 한한령을 좀 풀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게 한한령이 이제 뭐 사드 때문에 촉발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한국 게임에 판호를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허가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허가증을 줘야 되는데 허가 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텐센트 같은 중국의 이제 그 큰 게임 퍼블리셔라고 하죠. 유통 채널들이 게임을 이제 유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4년 동안 한 건을 주질 않은 거예요. 예, 2017년 3월 사드에 국내 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한 건도 판호를 못 받아오다가 3년 9개월 만에 컴투스가 드디어 어제 판호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왜 이 한한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른 나라한테는 판호를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만 콕 찍어서 이제 판호를 안 주다 보니까 우리 게임 업체들이 사실 최대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국 그 게임 하는 친구들이 한국 게임 하면 그냥 뭐 사죽을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저 중앙대학교의 위정은 교수님이라고 한국 게임학 회장 계시거든요. 제가 인터뷰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예전에 게임주 투자를 2000년대 중후반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도 제가 게임 퍼블리셔한테 출장도 가고 막 그랬어요. 야, 근데 진짜 중국 그 젊은 친구들이 한국의 그 MMORPG를 비롯해서 이 모바일 게임 나오기 전에 굉장히 열광이 돼. 이게 한국에 예를 들면 중소 게임사한테까지 와서 그냥 줄을 섰어요. 제발 달라고. 아, 게임 좀 주세요. 저희 살아야 돼요. 막 이런 좀 과했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텐센트가 그래 큰 거예요. 실제로. 아, 우리나라 게임으로. 아유, 그럼요. 우리 뭐 스마일 게이트를 비롯해서 그런 게임들 없었으면 중국이 게임이 지금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컸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판호를 안 주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캠투스에 처음으로 이제 판호를 이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일회적이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릴 것 같다. 원래 뭐 한 번만 딱 주고 또 한 3년 가면은 그거 안 되지. 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번에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2014년에 출시가 됐는데 6년 동안 굉장히 인기였죠. 그래서 전 세계 53개국 애플 앱스토어 또 11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매출 1위를 한 바가 있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1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컴투스를 그냥 먹여 살리는 컴투스 주가를 그냥 견인한 그런 그건데 중국에서만 이제 못 판 거죠. 그래서 이 서머너즈의 천공의 아레나가 이제 중국에서 퍼블리싱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뭐 시진핑 주석이 연내로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하는데 오든 안 오든 간에 이런 거 좀 풀어야 돼요. 아니 뭐 맨날 대국이라 그러면서 지금 사드가 지금 언제 때 사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게임주들 BBIG의 그 지가 게임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 연초부터 중국의 게임 시장에 우리 게임들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유통이 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중국의 그 게임 유저들이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한국 게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컴투스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좋은 뉴스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코멘트에 이렇게 달해 돌파구 하나는 뚫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호 정책을 운영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게임사들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민과 간이 협력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우리가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 게임 산업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일몰제도 뭐라죠. 12시 넘어 게임 꺼지는 그런 이제 아이들한테 안 좋고 오늘 수능입니다만은. 근데 게임 회사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NC소프트에 뭐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한번
와, NC소프트가 판교에 거기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5천 명 돼요? 오, 정확해요. 4,800명. 그러니까 게임 회사는 뭐 소수의 이 그 개발자 게임 개발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엄청난 고용 창출하고요. 우리나라가 뭐 그 한류다 그래서 드라마 수출하고 영화 수출한다 그러잖아요. 게임 수출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죠, 진짜. 네,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었는데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 첫 번째 뉴스로 픽을 해봤습니다. 이제 또 그 중국이 자기네 게임 산업 살리려고 일부러 뭐 저 사드 핑계 대고 일부러 닫았다는 얘기도 있긴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키울 만큼 키운 다음에 이제 열어준다. 자, 과연 중국으로 얼마나 또 수출들이 잘 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DRAM의 슈퍼 사이클이 올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이 DRAM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우리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도 쓴 바가 있고 네. 또 하나금투의 김경민 위원도 두 차례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 내년에 정말 이 DRAM 쪽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그래서 뭐 8만 원, 10만 원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어제도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쳤고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 쳐버렸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어제 전체 장을 이끌었는데 10만 9천 원.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론의 PER이 지금 20배가 넘는데 네. 이거에 비하면 내년 하이닉스의 PER 추정치가 11.3배라는 거예요. 내년 실적을 감안해서 보면. 네, 그래서 네, 네, 네. 물론 뭐 한미 간의 시장 PER이라는 게 워낙 차이가 납니다만은 DRAM 2등 업체 하이닉스와 3위 업체 마이크론의 PR이 이렇게 차이 나도 되나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 번씩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 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분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12.6 물론 이거는 가전이라든지 뭐 이 다른 모바일이라든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리 봐야 됩니다만은 SK하이닉스가 11.3배라고요. 대만의 TSMC 이건 뭐 D램 업체는 아니고 파운드리입니다만은 23배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한참 떨어진다라고 평가받는데도 20배 그리고 인텔이 주가 죽을 썼죠. 네. 그래서 인텔이 10배고 엔비디아 55배고 퀄컴이 21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평가인 건 사실인데 여기에 D램이 정말로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한 예측이 맞는다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방은 더 열려 있지 않겠냐라는 게 보고서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정말 좋아질 것 같으면 사실은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집중돼 있는 네. 네. 반도체만 하는 데다가 D램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리고 저는 이제 SK 물론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께 SK 하이닉스 주식을 무조건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성장 전략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이 SK 하이닉스예요. 네. 2010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SK 그룹에서 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무렵에 굉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 네네. 우리가 무슨 반도체냐 내수하는 회사인데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를 인수를 안 했으면 지금의 SK그룹의 위상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난달입니까 왜 인텔의 중국 팹을 샀잖아요. 중국의 낸드 아죠 인텔의 낸드 공장을 샀는데 저는 그 뉴스를 굉장히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인텔의 중국 낸드 팹을 사요. 이게 뭐 당연하게 이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 전이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텔이 어떤 인텔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우리 뭐 젊은 분들이 영끌해서 주식 투자하고 영끌해서 부동산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우리 대기업들은 영끌까지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기 경영한다 뭐 이런데 이럴 때 그 여유 있는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M&A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사야 됩니다. 사면서 이런 위기 국면에서
이 영토를 확장하면 네. 그게 한 3년,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그 산업의 지형도와 판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럴 때일수록 또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한국 내부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글로벌 M&A 시장에서 아주 주도권을 갖는 그런 그 M&A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뉴스 사항 세 번째도 얼른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기에 투자 전략에 대한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좀 나왔군요. 그게 이제 뭐 반도체 네. 그 얘기하고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네. 경기가 진짜 본격적으로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네. 아까 삼성전자 좀 저평가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 롱 그다음에 TSMC 효술 하는 투자 전략이 지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건 상대 PBR이나 이런 게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네, 그건 그렇게 이제 네, 이어서 좀 저희가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경제팀이 이루어지게 되면 골드만삭스 가지고 블랙록이 뜬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경제팀 중에 경제팀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게 재무부 장관이 있고 네. NE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경제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경제 국가경제위원회죠. NEC라는데 그 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한 네. 왜냐하면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니까 이 두 자리가 사실은 행정부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자리가 대체로 보면 골드만삭스의 전임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지금까지 이제 재무부 장관 합니다만은 문희신 재무부 장관도 골드만삭스의 굉장히 고위 임원 출신이고 게리 콘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NEC 위원장도 골드만삭스의 사장 출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두 자리 중에 재무부 장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라이언 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블랙록이라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래리 핑크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습니다. 몇 번 왔습니다만 래리 핑크 회장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분이 이번에 NEC 위원장이 됐는데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넷 네. 그쪽 나이로 43이니까 이것도 파격 인사죠. 미국은 나이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하고 비슷한 조직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는 항상 보면 굉장히 관록 있는 교수님들, 네. 완전 고참 교수님, 네. 은퇴 앞두신 막 이런 분들, 백발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데 네. 43살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가 이제 재무부 부장관 차관이죠 우리로 치면 네. 여기에 39살짜리 월리 아데예모라는 사람이 됐는데 여기도 블랙록 이 사람이 블랙록의 그 래리 핑크 비서실장이네요. 그리고 브라이언 디즈 NEC 위원장은 블랙록에서 지속가능 투자팀 팀을 이끈 헤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블랙록으로 어떤 인선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 재미삼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그럴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용어로 하면 증권회사입니다. 네네. 증권회사는 하나의 개별적인 딜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수료 수입이 이익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블랙록은 자산운용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뭔가 이 투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NEC 위원장이 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지속가능 투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예, 네. 뭐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ES. 아, ESG? 네, ESG 네. 많이. 그 ESG라는 게 지속가능 네, 이런 네, 쪽에서 네.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래리 핑크 회장도 최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예, 부엔 우리라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블랙록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롭게 이제 미국을 이끌어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하고 네. 비슷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는 양극화에 또 부자는 더 부자되고 또 월가는 훨씬 더 탐욕스러워지고
또 IT 회사들 공룡은 더 공룡이 되고 이런 건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같이 이 부의 간격을 좀 줄이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블랙록이라는 어떤 팀 칼라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냐. 근데 블랙록이 우리가 그 미국 시황할 때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1988년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 상장이 돼 있거든요. 계속 신고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라는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블랙록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 기준으로 자산 네. 규모가 7조 8천억 달러입니다. 7조 8천억 네. 달러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8천조? 네, 8천조 정도 되는. 와. 네, 세계 최대 네. 자산 운용사죠. 그래서 이런 젊은 블랙록 출신들의 어떤 바이든 행정부 내 그리고 바이든 스텝으로서 어떤 칼라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굉장히 칼라가 변화 있을 거다. 아, 네. 네. 그 증권의 칼라에서 자산운용의 칼라로. 네. 그 네. 변화도 저희가 잘 놓치지 말아야 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자, 그럼 뉴스 3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바로 글로벌 상황들 혹시 이제 미국 상황들 등등 해서 우리 김현겸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저는 말씀만 듣고 옵니다.